뭐 조기 축구 경력은 한 17년 정도. 어렸을 때부터 좀 드리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전부 팬 여러분들과 또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상을 받게 된 만큼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더 선수로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, 일단 제가 이적을 결심하게 된 것도 제가 더 좋은 선수로서 성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 큰 성장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, 여기서 또 자만하지 않고 더 좋은 선수로서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일단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드리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친구랑 같이 이렇게 조그만 골대를 놔두고 이렇게 거기다 골 넣는 연습을 하는데 거기서 드리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좀 드리블 속도를 죽이지 않고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어느 상황에서나 좀 드리블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좀 도전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려고 하고 있죠. 네. 넣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이제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격수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많이 맞이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저도 항상 매번 이렇게 침착할 수는 없었겠지만 또 나는 좀 약간 침착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약간 제가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해가지고 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침착하지 않았나 싶대. 그래서 그 골이 좀 운도 많이 좀 따라줬던 것 같아요. 네. 제 딸이 일단 좀 만세하는 포즈를 좀 많이 하거든요. 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블럭 쌓기라든지 그걸 할 때 만세를 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딸을 위한 세레머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. 아빠로서 좀 가장으로서 좀 더 책임감에 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또 와이프를 만나고 또 이제 소원이가 생기고 나서 좀 더 제가 운도 많이 따라주고 좀 더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죠, 소원이한테. 일단은 도전하는 자체를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. 좀 계속 뭔가 부딪혀도 계속 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또 제가 계속 부딪혀봐야지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해가지고 좀 더 제가 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도전적인 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일단 이 상을 받게 해주신 모든 팬분들과 또 피파 온라인 4 유저분들의 투표가 있어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그 부분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거에 또 자만하지 않고 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기를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분명히 시작할 때 옆에서 하고 무대 딱 보았는데 끝에 없었어. 혼자만 했어.
하여튼 문산민 선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